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6차시입니다. 6차시 드디어 우리가 제2과 본격적으로 중국어 공부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자, 제1과는 중국어의 발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죠. 중국어의 발음. 자,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자, 우리가 배우는 중국어는 한위, 그죠? 한위. 근데 한위 중에서도 부통화, 표준어를 배우는 거죠. 그렇죠? 자, 우리가 배우는 중국어는 부통화, 중국어의 표준어를 배우는 거예요. 자, 우리가 배우는 한자 책에는 그렇죠. 간화자. 단순하게 줄여서 표준화시킨, 그죠? 표준화시킨 한자. 간화자를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자, 그 다음에, 자, 중국어의 문자는 한자잖아요. 그죠? 한자의 특징이 표의 문자이기 때문에 소리를 기록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발음부호, 별도의 발음부호가 필요한데, 자, 한자의 발음 표기는 뭘로 하죠? 그렇죠. 라틴자모, 라틴 로마자라고도 하고요. 라틴자모로 표기를 하죠. 그것을 우리가 한어병음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자, 발음 체계로는 한어병음. 그죠? 그 다음에 중국어의 하나의 음절은 뭘로 구성이 되어 있죠? 중국어의 음절은 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성모, 운모, 그리고 성조. 그죠? 성모가 뭐죠? 성모의 개념. 성모가 뭐죠? 음절 안에서 첫 소리 자음. 그렇죠? 운모는? 그렇죠. 성모를 뺀 나머지 부분. 그 다음에 성조는 음의 높낮이, 음의 높낮이. 여기서 성조의 중요한 기능이 뭐죠? 그렇죠. 의미를 구별하는 데 있다. 성조가 달라지면 의미가 달라진다. 그죠? 이와 같이 중국어의 하나의 음절은 성마, 운모, 성조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우리가 성조를 배웠어요. 성조, 그죠? 성조, 2, 2, 3, 4, 1, 2, 3, 4성, 1, 2, 3, 4성.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1성, 2성, 3성, 4성. 교과서에 마로 나와 있으니까 마로 한번 해봐요. 자, 1성, 마, 같이 해봐요. 마, 2성은 마, 마, 잘했어요. 삼성, 마, 마, 사성은 마, 마, 네, 잘했어요. 그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전체적으로 일성, 이성, 삼성, 사성,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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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더, 마, 마. 마, 마. 그렇죠. 자, 시간 되는 대로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오디오 들어가면서.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큰 소리를 연습해두면 굉장히 쉬워져요, 중국어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운모를 배웠고, 성모를 배웠어요. 그죠? 운모, 성모를 배웠고, 가장 기본적인 발음 요령에 관련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계속 좀 반복해서 보면서 연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성조의 변화를 배웠어요. 그죠? 성조의 변화. 뭐죠? 기억나요? 성조의 변화. 세 가지가 있었죠. 교과서에. 뿌의 변화, 이의 변화, 삼성의 변화. 그죠? 뿌. 이 뿌는 원래 성조가 사성이지만 뒤에 바로 사성인 글자가 오면 이성으로 바꿔서 읽는다. 그리고 이는 원래는 일성이지만 뒤에 사성인 글자가 오면 이성으로 발음되고, 뒤에 사성이 아닌 글자가 오면, 그렇죠. 사성으로 발음된다. 그러니까, 자, 삼성의 성조 변화. 삼성의 성조 변화. 삼성과 삼성이 나란히 나오면, 앞에 삼성은 이성으로 발음한다. 그죠? 그 외에도 삼성은 뒤에 다른 성조의 글자, 삼성이 아닌 성조의 글자, 일성이나 이성, 사성인 성조의 글자가 오면, 삼성은
다 발음 안 한다. 반삼성만 발음을 한다. 발음상의 편의 때문에, 그죠? 그냥 가볍게 그냥 기억만 해두고 넘어가요.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뭘 배웠어요? 숫자. 숫자. 해볼까요? 2, 2, 3, 4, 5, 6, 7, 8, 9, 10. 기억나죠? 숫자는 좀 반복해서 우리가 연습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드디어 제2과. 제2과 제목은 니하오. 안녕하세요. 니하오. 안녕하세요. 니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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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하게. 때와 장소, 시간을 가리지 않고 만났을 때 하는 인사. 때와 장소, 시간을 가리지 않고 만났을 때 하는 인사. 니하오. 니하오. 상대적인 개념으로 살짝 짚고 넘어가면 짜이지엔. 헤어질 때 마찬가지예요. 대화 장소 시간을 안 가려요. 헤어질 때는 짜이지엔. 사성사성. 짜이지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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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어질 때 하는 인사. 자, 2과의 제목은 니하오. 안녕하세요. 니하오. 안녕하세요. 자, 2과의 학습 목표는 만나고 헤어질 때 하는 인사를 할수 있으면 돼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름을 묻고 대답할 수 있으면 돼요. 나머지는 문화 부분이거든요. 만나고 헤어질 때. 방금 했잖아요. 그죠? 니하오, 짜이지엔. 니하오, 짜이지엔. 그 다음에 이름을 묻고 대답한다. 이름을 물어볼 때. 니자오什么名字? 니자오什么名字? 넌 이름이 뭐니? 니자오什么名字? 니자오什么名字? 대답은 我叫 홍길동. 我叫 朴荣浩, 我叫 홍길동. 我叫什么什么什么, 你叫什么名字, 我叫什么什么什么. 그러면 우리가 이과에서는 우리가 학습 목표를 달성했다고 할수 있는 거예요. 쉽죠? 자, 그 다음에 의사소통 기본 표현이 나와 있죠. 아, 여러분 지금 교과서 28쪽, 29쪽을 보고 있는 거예요. 교과서 없는 학생들은 화면 보시면 돼요. 자, 의사소통 기본 표현 읽고 넘어가요. 만났을 때 니하오. 하나 더 나왔죠. 认识你很高兴.认识你很高兴.认识你很高兴.认识你 당신을 알게 돼서 很高兴. 매우 기쁩니다. 很高兴. 매우 기쁩니다. 认识你很高兴. 당신을 알게 돼서 매우 기쁩니다. 그 다음에 헤어질 때 再见. 헤어질 때 再见. 그 다음에 인적사항. 인적사항이 이제 이름 물어보는 걸로 나왔네요. 그죠? 你叫什么名字? 你叫什么名字?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하기로 가볍게 빙고 게임도 하고, 그 다음에 중국 문화로 중국인의 성씨와 인사법. 이렇게 정리를 하면 우리가 2단원이 끝나는 거예요. 자, 오늘 시작부터 끝을 얘기하네요. 자, 2단원의 그 배경 화면이 북경행이 나와 있죠. 그죠? 베이징짠. 공식 명칭이에요. 베이징짠. 저 좌측 하단부에 베이징 기차역 이렇게 나와 있죠. 베이징 火车站 이렇게 해도 돼요. 베이징 火车站, 火车 기차, 站역, 火车站 기차역. 베이징 火车站. 근데 공식 명칭 그냥 베이징站. 자, 문화적 배경을 좀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계속해서 북경역에 관련된 우리가 공부를 조금 하고 아울러서. 우리가 배경화면이 북경이니까 북경에 대해서 한번 이모저모 간단하게 사진을 중심으로 한번 훑어보고 나가도록 하겠어요. 자, 계속해서 볼까요? 네, 계속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오래전에 사진이 나왔죠? 자, 북경역의 그옛 모습인데 북경역은 청대 광서 27년, 그러니까 1901년도에 짓기 시작해서 1903년에 지금의 정양문 옹성 동측에 자리했어요. 그러니까 동쪽에. 그러니까 정양문 옹성 동쪽에 자리했는데 이게 예전에는 그 아주 여러 가지 이름이 있었어요. 지금 이거는 예, 그 예전에 그 뒷골목 사진인데 북경역에. 그뭐 처음에는 그뭐 경봉철로 정양문 동역으로 불리우다가 그러니까 이제 정양문 동역 그 다음에
전문역, 좀 젠먼이라 그러죠. 지하철역도 있는데 지금은 전문역, 그리고 또 북경역, 그리고 뭐 예전에 북경의 옛 이름이 북평이거든요. 베이핑이라고 하는 북평인데, 그 북평역 또는 또 북평동역 또는 싱청역, 그러니까 흥성역, 이와 같이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웠었어요, 예전에는. 그러다가 1949년도 9월 30일, 1949년 9월 30일 지금의 이름 북경역, 베이징짠의 북경역으로 고정이 됐죠. 자, 오래된 사진들. 자, 요거 이제 최근 사진이에요. 여기 이제 들어가려고 줄을 많이 서 있죠. 자, 뭐 사진 화질은 그렇게 썩 뛰어나지 않지만, 지금 최근 북경역의 모습입니다. 자, 2017년 말 기준으로 했을 때 북경역은 베이징짠, 중국어로 베이징짠, 북경역은 점유 면적이 25만 평방미터, 그리고 총 건축 면적이 8만 평방미터를 차지하고 있어요. 뭐 넓이 개념이 없으니까 어느 정도인지 가늠은 잘안 가지만, 되게 큰 느낌은 들죠. 역 건물, 그러니까 지금 전면에 사진 보이잖아요. 저역 건물은 그 남향으로 남쪽을 향하고 있고, 이 동서폭이 218m, 그리고 이 남북 깊이가 124m로, 요 건물의 건축 면적은 71,054평방미터. 그리고 지금 바로 앞이 광장이 보이죠? 예. 지금 밑에 부분이 이제 좀 잘려 있는데, 요 밑에 광장 부분, 이약 4만 평방미터예요. 자, 광장 보이죠? 네. 자, 여기가 그 동북 지역이나 또 화동 지역, 네, 화동 지역으로 향하는 노선은 모두 이곳을 경유하거나 또는 여기서 출발해요. 그래서 총이 승강장이 앞에 승강장이 보이죠? 이 승강장이 한 8개가 있고요. 승강장이 8개가 있고 양옆, 그러니까 총 16개의 선로가 있어요. 상당히 큰 편이죠. 자, 허세오이 고속철도의 모습인데, 자, 이게 이제 그 우리 제2가 그 표제 배경화면으로 북경역이 나와 있어서, 자, 여러분들에게 북경역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줬는데, 그 사실 북경에 가면 이 북경이라는 이름이 붙은 역이 되게 많아요. 이게 예를 들면 북경 남역도 있고요, 베이징 난짠, 그다음 북경 서역, 베이징 시짠, 그리고 북경 북역, 베이징 베이짠, 그리고 북경 동역도 있어요. 베이징 똥짠. 그래서 동서남북에 전부 북경, 그러니까 북경 남역, 북경 서역, 북경 북역, 북경 동역이 또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오래된 북경, 그냥 북경역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북경에서 철도를 타고 이동하거나 또 다른 지방으로 갈때 주의해야 될게 뭐냐면, 내가 어느 역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지만 택시를 타더라도 기사분에게 일로 갑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그런 실수들을 중국인들도 많이 해요. 엉뚱한 역. 그러니까 북경 서역으로 가야 되는데 남역으로 간다거나, 남역으로 가야 되는데 그냥 북경역으로 간다거나. 그러니까 이제 경험이 없는 사람은 타가지고 그냥 북경역으로 가자고 그냥 얘기를 해버리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그러면 진짜 북경역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고속철도를 타려면, 아마 고속철도 전용역이 아마 베이징 난짠일 텐데, 북경 남역으로 가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앉아가지고 북경역 가자 그러면 진짜 북경역에 갖다 데려다 주거든요. 그러면 기차를 놓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겠죠. 자, 지금까지 요 북경역에 관해서 간단하게 이제 살펴봤는데, 우리가 이제 배경화면이 북경역으로 나온 김에 간단하게 북경에 관련된 몇 가지 사진들을 보면서 한번 쓱 훑어보면서 넘어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죠. 자, 요 화면
요 화면이 이제 오른쪽 그 그림이 그 천안문이에요, 천안문. 예, 천안문은 자금성의 정문이죠. 여러분, 자금성은 고궁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고궁 박물원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명칭이 좀 여러 가지예요. 그죠? 자금성, 고궁의 정문이 오른쪽에 천안문. 자, 왼쪽은 이제 천안문 안에 가장 큰 건물. 천안문 안의 모습이고요. 그러니까 자금성 내부의 모습이죠. 자, 나중에 이제 또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줄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 요 부분은 아까 그 천안문 자금성 정문을 들어가서 쭉 나오면 이 반대편이에요. 예, 반대편 문 입구에는 여기 고궁 박물원이라고 문패. 예, 고궁 박물원이라고 박물관이죠. 고궁 박물원이라는 이렇게 문패가 달려 있고요. 그요 앞에 요 지금 어디서 보고 있냐면 길 건너편 위쪽에서 보고 있거든요. 위쪽에서 보고 있는데 여기 약간 얕은 야산이 있어요. 야산이 있거든요. 저게 지금 보고 있는 문이 천안문의 반대쪽에 있는 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여기 이제 2008년도 북경올림픽 주경기장 새둥지처럼 생겼다 그래서 냐오차오라고 부르는 북경올림픽 주경기장 왼쪽 오른쪽 전부 같은 모양이죠. 오른쪽은 이제 야경을 또 다른 각도에서 이제 잡아본 거고요. 이것도 이제 전경으로 주경기장. 뭐 여름 겨울 이렇게 또뭐 겨울에는 뭐 스키장으로도 활용을 하고 또 여름은 또 여름대로 평소에도 좀 활용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요건 이제 일반적인 북경 시내 가장 일반적인 시내 모습이고 왼쪽에 그 지붕만 보이잖아요. 그 위에서 찍었는데 자 여기가 이제 후통 지역이라고 그래요. 골목 전통 골목군이 후통 지역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북경 서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이에요. 뭐 우리말로 하면 주택가라고 할수 있겠죠. 일반 서민들의 주택가. 옛 모습을 100년 이전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곳도 많아요. 자, 오른쪽은 그냥 일반 거리 모습이죠. 높은 건물이 없다는 얘기는 이제 주변에 문화재 건물들이 있어서 높은 건물이 없는 지역인 것 같아요. 자, 다음 그림은 뭐 이제 관광을 하러 가면 또 대표적으로 들리는 곳이 아까 앞에 나왔던 자금성, 그 다음에 왼쪽이 천당공원에 있는 기념전. 이제 천당공원 황제가 제사를 지내던 곳이죠. 이 천당공원에 있는 가장 대표적인 건물, 기념전. 이 안에서 제를 지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은 여름별장, 그죠? 이화원이라고 하는 여름별장. 뭐 나중에 자세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보고 만리장성 그죠?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예, 만리장성 북경 인근에 있는 가장 대표적인 만리장성 팔달령 장성이라고 하거든요. 빠다링 장성 팔달령 장성이라고 하는 아마 북경에 그 여행사를 통해서 여행을 간 친구들이 있다면 아마 십중팔구는 이쪽 만리장성을 아마 들렸을 거예요. 역시 말리장성 같은 곳이고요. 그리고 뜬금없이 북경공항 한번 잡아봤는데 북경은 지금 현재 지난해 말에 오픈이 됐겠네요. 그죠? 북경 최대 공항 신공항이 오픈이 됐는데 자, 요 지금 공항은 3공항이에요. 3공항. 그러니까 기존에는 그 2공항, 1공항, 2공항, 3공항이 있는데 대개 이제 국제선은 2, 3공항을 주로 이용하는데 우리나라 항공 대표적인 항공사를 기준으로 하면 대한항공은 북경 2공항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은 북경 3공항으로 들어가요. 네, 3공항은 2공항보다 비교적 새로 지은 그런 공항이죠. 그래서 이 북경 공항도 이제는 하나가 더 생겨서 외곽 지역의 대형 엄청 큰 사이즈인데 나중에 이제 관련된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따로 보여줄게요. 이제 북경 공항도 이제 여러 개라 이제 뭐 국제선을 타든 국내선을 타든
그 공항 그 항전 로우라고 그러는데 그 공항 넘버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터미널 번호죠. 내가 북경공항에 몇번 터미널로 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 꼭 챙겨야지만 국내선 국제선을 타는데 문제가 안 생기겠죠. 자, 아마 여러분 이번 시간은 아마 덜 지루하죠, 그죠? 자, 이거 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 문화적인 부분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은 지금 이 절반 밑에가 지금 이제 수면에 비쳐서 보이는 부분이고 꼭 달걀처럼 생겼거든요. 달걀을 옆으로 뉘어놓은 모양인데 예, 국가 대극장이에요. 국가 대극장인데 이게 이제 어디에 있냐면 천안문 광장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내가 천안문에서 천안문 광장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위치에서 볼때 오른쪽에 이제 인민대회당이 있거든요. 우리의 그 국회의사당에 해당하는 오른쪽에 인민대회당이 있고 왼쪽에는 국가박물관이 있어요. 국가박물관이. 그러면 내가 지금 천안문 앞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건너편으로. 그럼 오른쪽에 그 인민대회당 바로 옆쪽에 있어요. 국가대극장. 뭐 오페라라든지 뭐 공연이라든지 북경을 대표하는 공연장이 되겠죠. 요 장면은 한번 실어봤는데요. 왜냐면 이제 경극 이때 이면 베이징 오페라, 그러니까 북경 오페라라고 불리는 경극인데 뭐 중국을 대표하는 예술의 장르죠. 경극 한 장면을 한번 올려봤고요. 자, 6차 시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해야 될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됐네요. 그죠? 자, 다시 다음 시간에 건강하게 다시 만나기로 하고요. 자, 6차 시두 번째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